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우리들이 매일 겪고 보고 듣는 바와 같이 오늘날 시대는 또 갈수록 이 시대는 가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우리는 또 뭐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죠. 뭐 그 말만 들으면 100% 그 말이 뭐 사실처럼 믿어지는 것이 가짜의 능력입니다. 그럼 안 믿어지면 가짜가 뭐 더 이상 그걸 하겠어요?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니까 이 가짜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뭐 말려도 단속을 해도 짝퉁은 영원히 아마 마지막 때까지 짝퉁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가짜 유력입니다. 뭐 그 예로 광우병 그 사태가 얼마나 온 국민들을 뭐 그럴듯하게 그걸 믿었지요. 근데 그걸 뭐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요즘 다 아마 미국산 소고기 잘 드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진짜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가짜가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뭐 알고 싶진 않지만 이 시대를 저는 알수록 너무 분노가 나서 뭐 미디어나 이런 뭐 뉴스나 될 수 있는 대로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뭐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짜증만 하고 화만 하고 그 믿음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지금은 정직한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을 취급되잖아요. 뭐 여러분들 부모들도 여기 부모들도 계시면 자기 자녀가 너무 정직하게 하면은 너 그래서 세상 어떻게 살렸냐? 오히려 핀잔하고 야단치죠. 좀 지혜롭게 꽤 있게 살라. 그 말은 적당하게 좀 거짓도 하고 남들처럼 하라는 거죠. 뭐 부모들도 자기 자식에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니까 잘못된 일이 억제되고 또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 뭐 동성애 말도 못 꺼내지죠. 수치스러워서 어디 자기가 뭐 동성애라고 얘기해. 말도 못 붙이죠. 이제는 자기들이 떳떳하게 말할 뿐더러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하얀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은 희다고 하는 뭐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건 무엇을 뜻하겠어요? 거짓의 영이 지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거짓과 악한 것들이 더 득세하는 시대의 모습이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가짜 뉴스들 그걸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가짜 거짓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보기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 권력을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거짓하는 것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걸 당연시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될 시대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의 원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는 뭐 하나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자기를 천사장으로 세워줬지만 그 지위를 거부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떠난 자가 사단이잖아요. 그게 본색입니다. 본질이에요. 그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나서 첫 작품, 처음 한 사단의 일이 뭔가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알고 있죠. 첫 작품이
거짓을 성공시킨 건데 그 하와에게 성공한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하는 방법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고 자기가 하는 말은 진짜처럼 만드는 것이 거짓말하는 사단의 공통적인 수법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가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줬다면 따먹지 말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했죠. 근데 뱀이 어떻게 첫 작품을 성공시킵니까? 그걸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뱀은 그게 아니다. 진짜는 뭐냐? 내가 가르쳐 주겠다. 진짜는 그거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속인 거야. 내가 진짜를 말해줄게. 너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눈이 밝아져. 그럼 하하가 누구 말을 들겠어? 아, 하나님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분이네. 깨달았죠. 하나님은 의심이 되죠. 불신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뱀은 진짜 자기 편에 대해서, 야, 이 뱀이야말로 나를 위하는 자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데 뱀이 나에게 지금까지 몰랐던 걸 가르쳐 주네. 얼마나 감사하겠어. 신뢰가 되겠어요. 뱀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와, 완전히 거짓말하면 그걸 믿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거짓말하면 탈로가 나요. 근데 완전히 거짓말을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는 분이고, 자기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감추인 비밀을 알려주는, 진실된 사실을 알려주는 좋은 사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속에 있는 자의 공통적인 수법입니다. 사실 이때 하와가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한번 이렇게 물어볼 만하죠. 하나님,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진짜 그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나한테 거짓말 하신 거 맞아요?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가 안 물어봤죠. 이미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에 들어오면은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의 불신이 되고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안 믿어져.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서 도와줄 것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미 뱀의 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드는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숨잖아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영히 멀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그게 사단의 목적하는 바죠. 그래서 이런 미혹하는 말은 일단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이스 피싱, 호기심에 일단 반응해봐요. 한번 눌러봐요. 당해본 사람 알죠? 반응하면 이미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들은 안 들은 걸로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뱀의 말에 반응을 했어요. 뭐 죽을까 하노라 이제 반응을 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면 이미 말려든 겁니다. 늦은 거예요.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는 목적은 뭐 한 가지죠. 뭐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고기에 살찌기 위해서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뭐 고기 눈에는 먹이처럼 보이죠. 근데 미끼는 양식이 아닙니다. 고기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죠. 미혹하는 자가 하는 말은 우리 영혼을 낚기 위해서지, 달콤한 말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 먹어버리면 그걸 독약을 먹는 것입니다. 이미 독약을 먹으면 내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속는 사람은 자기가 속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속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런 말을 받아들이면은 모든 내 판단력과 이성과 분별력이 다 마비 상태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일에 대해서 주의를 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시대에 사자에게 물려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뱀에 물려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사람에 의해서 미혹되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마지막 때는 뭐 짐승을 주의하라, 늑대 주의하라 이게 아니고 사람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왜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사람을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미혹한 자는 엄밀한 거짓말로 미혹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믿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나올 때 그것 나중에 다 사실이 밝혀지죠. 그때가 되기 전까지 믿으면 거기 안은 속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의 미혹을 없앨 수는 없어요. 사단은 마지막까지 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더 활발하게 허락한다고 계시록에 그렇게 말하죠. 얻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없을 수는 없으나 그걸 첫째는 분별해서 피하고 내 힘을 강하게 해서 그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 사기꾼을 뭐 사기꾼이 없으리라고 뭐 경찰이 아무리 해서 다 사기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분별하는 사람은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악한 영과 또 진리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보고 여러분들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영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없으면 뭐 분별 안 해도 되잖아요. 즉 사기꾼이 없으면은 뭐 사기꾼 조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기꾼과 도적을 조심해야 되냐. 도적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은난당에 도적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거짓 선자를 분별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자가, 선지자가 한둘이 아니고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와요. 많다는 게 문제예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오는 뭐 그런 내용들, 강의들, 설교들 또 말들 중에 몇 프로나 믿을 만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가끔씩 보면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알듯이 선지자한테 거짓말을 전하는 자예요. 타이틀은 선지자예요. 타이틀은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목사고 뭐 전도사고 선교사고 뭐 리더고 뭐 집사고 장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악한 영이 주는 말을 대언해서 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전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말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을 다 믿지 말고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말은 그럴 듯한데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졌는지 악한 영이 주는 말을 하는지는 분별해야 돼. 뱀이 말은 들으니까 좋은 말이야. 오, 나한테 유익한 것 같아. 어, 이게 진짜 같아. 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는 것 같아. 이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자가 누구로부터 나온 말을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을 뱀이 하는가? 마귀로부터 나온 말을 뱀이 하는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의 사다, 의의 역군이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말은 더 잘하잖아요. 그런데 명품하고 짝퉁에 보면 짝퉁이 훨씬 삐까번쩍합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말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가 나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놨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시대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요?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이 어떻게 통하느냐, 지금 시대에 그 성경 말씀이 말이 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양심은, 여러분들 양심이 있죠? 양심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자, 양심은 하나님이 쓰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 그러봅시다. 사람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만 죄를 지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으면은, 죄를 아무도 사람이 모르는데 죄를 지으면은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두렵고 괴롭고 떨리죠. 아무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죄를 지으면 편하지가 않아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소위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지죠. 이게 사람은 안 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양심 때문에 많은 죄를 제어하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예 하려다가 아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안 되겠다. 죄를 끊고. 양심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무슨 일을 할까? 그러니까 양심 때문에 사단이 할 일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양심이 걸려서 이 사람 잘 하다가 그만둬버려. 그러니까 일을 못해 사단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먼저 하겠어요? 먼저 양심을 화임하게 해버려. 양심을 먼저 쳐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져 버려. 양심이 무감각해지게. 그렇게 되면은 양심이 화인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를 지어도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어. 가슴 두근거리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고 뭐 떨리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떳떳해. 뻔뻔한 거예요. 전혀 뭐 가책이 없어요.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은 그 사람 영을, 이 악한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거짓말하면서도 참말처럼 말해. 뱀이 지금 그러잖아요. 하와이가 거짓말하면서 진짜처럼 말해. 야, 이런 사람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 뻔뻔하다고 하죠.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아,
정말 속이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남을 속이면서 양심이 걸리면은 사기를 치겠어요. 치게다가 너무 양심에 걸려서 못 들은 걸 하세요 하고 도망가지. 근데 사기꾼이 끝까지 사기를 치죠. 거짓말. 거짓말을 하면서 얼굴새가 하나 안 변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이미 화에 맞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죠. 거짓말을 하면서 저 사람을 내가 속여서 거짓말을 하면서 시침을 떼면서 자기는 참말인 것처럼 하고 남은 잘못된 것처럼. 이게 화에 맞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써 거짓말을 하는 자들. 외식한다는 건 뭐예요? 가장을 하는 거죠. 참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여기 미혹을 받은 사람,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벌써 미혹이 당한 거죠. 미혹이 당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미혹하는 말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하와처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가책 없이 거짓말을 아주 진짜처럼 너무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넘넘하게 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세상 미디어에서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자기도 양심의 화인을 맞고 자기도 미혹돼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시대는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외모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지 거짓된 영에 속해서 거짓된 영이 주는 말을 하는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말이나 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광명의 천사처럼 모습으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영은 영끼리 서로 통하고 연결된다는 말을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영은 영끼리, 같은 영끼리 연결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란 말을 있죠. 새들도 같은 깃을 가진 새들끼리 같이 어울리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알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몰라요. 그런데 영끼리는 안단 말이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어울려서 만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악한 영을 가진 사람도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동네도 틀리고 안면일식 없는 사람인데 서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술꾼들은 술꾼을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자기들 기칭인데. 우리 예전에 여름 수련을 했거든요. 초창기에. 그때 뭐 수련회 몇백 명 안 됐을 거예요. 한 5, 600명 밖에 안 될 텐데. 그 수련회 올 정도 같으면은 다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신앙 없는 사람은 수련회 오겠어요. 사복 올 시 하는데. 그럼 뭐 다 이렇게 술 먹는 사람이 뭐 오겠어요. 뭐 없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강의 중에 두 사람이 저쪽에 나가서 술 먹고 있어요. 서로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는 사람이 여기 와서 만났대. 뭐 어떻게 만났냐? 아니 뭐 모르는데 우연히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술 먹는다 그래서 만났대. 놀라운 일이죠. 그 500명 중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찾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영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 뭐 몇천 명에서도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은 귀신같이 알고 연결됩니다. 그 사람들께 모여서 친하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끼리. 또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끼리 어떻게 이제 연결됩니다.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영들끼리는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끼리 이 그룹이 형성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연결돼서 산에 기도하러 가고 또 기도 모임을 하고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자기들끼리 연결돼. 신기하지 않아요?
반면에 또 부정적인 사람은 맨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한 패가 돼. 누가 뭐 모여준 게 아닙니다. 전염되거든요. 영이, 영들이. 그래서 진리의 영을 따른 사람은 그런 영을 가진 사람끼리 더 가까이 되고, 왜 서로 통하니까. 악한 영을 가진 사람끼리는 또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달라 봐요. 안 통해요. 서로 믿지도 않고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끼리 막 가까이서 이렇게 막 식사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내가 시험에 들어봐 봐. 그러면 전에 가까이 했던 믿음에서 꼴도 베기 싫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도 안 받고 싶어. 그러면서 옛날에 보지도 않았던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런 불평분자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영이, 영끼리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영맥이라고 그러죠. 영적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와 연결되는지, 누구와 말이 통하는지, 누구와 서로 가까이 되는지, 그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자기 영적 상태를 그걸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우리 이 세상에도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도 자기 암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사자끼리 비슷하게 싸우죠. 그래서 강한 자가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들도 아무리 말이 많아도 그 중에 질서가 정연합니다. 알아요? 질서가 정해. 강한 자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닭들도 모든 짐승이 그래요. 영적 세계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계. 자, 그렇다 그러면은 악한 영, 미혹하는 자가 아무에게나 공격하고 아무나 미혹하겠어요? 그거는 바보의 영이라 그랬지.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똑똑한 사람을 사기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도로 당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자기 말에 맥힐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삼잖아요. 약한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자기보다 약한 자는 속일 수 있거든요.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자는 자기가 두려워서 스스로 피합니다. 양들이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안 좋은, 믿음이 강한 사람 부담스럽죠. 피하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자는 두려워서 피하고 약한 자를 대상으로, 미혹의 대상자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면은 미혹당할 일이 없어요. 왜 미혹당해요? 내가 미혹당하게 되면 미혹하는 영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않고 내가 영이 나면 맨 이 사람한테 이 말 듣고 또 어려워지고 저 사람한테 저 말 듣고 어려워지고 맨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온 사람들이 날 타겟이야. 밖에 있는 사람도 날 타겟이고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약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들 중에라는 것은 거짓은 자,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하는 걸 보세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요. 넘넘하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못 들어가요. 가만히라는 것은 몰래 은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집단, 남의 집에. 남의 집에 왜 들어? 도둑질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몰래 숨기면서 은밀하게 들어가서 누굴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똑똑한 여자, 지혜 있는 여자, 강한 여자 아니에요. 강한 남자, 힘 있는 남자 아니에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중에 왜 뱀이 하와를 먼저 택했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게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즉 이미 여자가 이제 미혹의 대상이 돼서 미혹이 되면은 미혹된 여자는 어떻게 돼? 죄를 중해지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한해는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제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 뭐예요? 세상 욕심, 육신의 욕심, 욕심에 끌리는 삶으로 이제 마귀와 함께 계시록에 보면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타겟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여자가 누구였어요? 영적으로 약한 자죠. 악한 영을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없는 사람. 말씀도 못 듣고 믿음도 없고 기도의 영도 없고 영성이 없는 사람. 분별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무방비 상태인 거죠.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해요. 늘 오늘 좋았다가 내일로 그리고 늘 약한 거예요. 늘 사단은 미혹에 공격을 받아요. 이 사람한테 이 말 들으면 또 어려워지고 저 말 들으면 어려워지고. 내가 약하면 아까 영들은 영들끼리 알아본다 그랬죠.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 거룩한 사람이 좋아 보이겠어요?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이 더 끌리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걸 금방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보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와 연결돼서 은밀하게 와서 나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영맥입니다. 우리는 그런 미혹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뭐 그래도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미혹을 당하는 자기 책임이 많은 거예요. 죄는 전부 다 자기 책임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약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혹하는 사람의 말을 먼저 믿으니까 불신과 이런 게 나의 책임이잖아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건 남 책임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말씀으로 분별하면 미혹당한 자가 자기가 두려워서 못 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두려워서 못 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둘러 있어요. 그게 자기 방패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내 주위에 다 연결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약한 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 또 성경에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 보면서 천사들로 나를 둘러 진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내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공격 대상이 안 됩니다. 타겟이. 그런데 내가 맨날 죄나 짓고 불평하고 말씀 못 듣지 그러면 타겟이에요. 내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둘러 진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위에 빽빽히 둘러 진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헤어나가지? 헤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연결되고 어떤 사람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는가 이게 나의 영적 생명을 좌우하는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어떤 사람은 청년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살면은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과 함께 그 삶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는 그러지 말고 그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런 사람들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나도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봐요. 내가 처음에는 기도 못해도 그 사람과 같이 기도실에 가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기도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점점 내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봐요. 내 믿음이 소진되어서 금방 그 사람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미반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과 같이 있어봐요. 처음에는 막 돕다가 내가 그쪽에 들어서 믿음이 배반됩니다. 괴를 대적한 사람과 계속 같이 있어봐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나도 그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은 부동화에서 강한 자에게 내가 지배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속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은 악한 영들이 분별이 됩니다. 그렇죠. 분별이 되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이든 저 말은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분별이 돼요.
정말로 저 사람은 저 성령이 근심이 되는데 분별이 돼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분별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미혹의 영에 속하면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것도 분별이 안 돼. 악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게 옳은 것이 아닌지 그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좀 먼저 봅니다. 미혹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의 영, 귀신의 영, 악한 영 뭐 이런 말로 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런 영은 하나님을 떠난 영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서 세상에 속한 영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세상은 그냥 이런 물리적인 가시적인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세상의 임금이다 할 때 뭐 가시적인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할 때는 마귀를 말하잖아요. 사단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사단이 다스리는 이런 영적 세계를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죠.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둘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이 세상은 마귀의 영을 다스리 마귀의 영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면은 내가 누구 말이 들리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영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말은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물과 불처럼 기름과 물처럼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 있다고 뭐 다 같아요? 몸은 똑같죠. 직분은 똑같을 수 있어요. 같은 집사고 같은 리더가. 그런데 같은 집사 같은 리더라도 영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될까지 하나님의 밭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마지막 천사가 와서 가라지를 묶고 거두기 전까지는 하나님 같이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 갈등이 있잖아요. 늘 미혹당하는 일이 늘 있죠. 같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은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미혹되고 미혹된 사람은 이제 미혹된 세상의 말만 들리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돼 봐요. 이제 설교 말씀 안 들리죠. 안 들립니다. 졸리고 거부 반응 일어나고 대적하고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이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먹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가 속한 영의 말만 듣고 자기가 속하지 않는 영의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자와 악한 영에 속한 자가 이걸로 분별해. 내가 무슨 말이 들리고 무슨 말이 안 들리는가 이것이 그 분별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시간 내내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도 안 들려. 아, 뭐 저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렇게 들리죠. 그 한 시간 내내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머리가 IQ가 낮고 지능이 낮고 뭐 국어 설득력 이해력이 없어서 말이 안 들리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TV 뭐 드라마 뭐 들어봐요. 100% 이해하고 하나도 안 졸고 잘 듣잖아요. 세상에 속한 말은 안 졸아요. 이게 자기가 뭐에 속하는 걸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은 하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으로 아 내가 영적 상태가 좋지 않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도 다른 말은 자꾸 잘 들리네. 하나의 말씀은 의심이 되고 다른 말을 잘 들리네. 그러면 자기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기꾼이 와서 저 사람, 내 아는 사람을 막 거짓말로 하는 게 내가 볼 땐 저 거짓말인 게 알거든요. 아주 말려야 되는데 속아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를 데려가가지고 바른 말을 해줘. 너 지금 속고 있어. 그 사람이 거짓말이야. 내가 볼 때 그거 아니야. 말 들어요? 너 딴 소리 하지만 네가 몰라서 그래. 저 사람 말이 진짜야. 내 말 안 들어요. 참말을 하는 거 안 들린다니까. 사기꾼의 말이 일단 들어오면은 내가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줘도 사기꾼의 정체를 말해줘도 이제는 안 믿어요. 나를 안 믿어요. 사기꾼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지. 저도 옛날에 저 처음 이제 사역자가 돼서 교회에 있으면요. 별별 사람이 다 알아. 뭐 꿀 파는 그 할머니도 오고요. 뭐 이상한 걸 팔러 오고 또 막 자기가 어디 가는데 지갑을 잊어버려가지고 갈 차비가 없다고도 오고. 나는 이제 초짜 사역자예요. 초짜 사역자.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걸 난 몰랐어. 특별하게 이렇게 오는 줄 알았어. 그때 뭐 꿀 파러 오던 할머니는 그 꿀에다가 벌 날개 막 이런 것도 막 찜어놨어. 진짜처럼 보여. 아이 보세요. 요새 별 날개가 있잖아요. 막 그래. 진짠가 보다. 그래 한 번은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디 가야 되는데 차비가 그 우리 교회가 고속터미널 거쳐 있었거든요. 고속터미널 표 끊으려고 보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푸드기리고 왔는데 내가 오늘 빌려주면 그때 3일 뒤인가 반드시 내가 와서 갔겠대요. 그거 진짜 같대. 진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디 멋있게 차려입고 믿을만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무 이 사람이 설득력 있게 말해서 내가 돈을 꽂고 3일 동안 계속 기다렸잖아. 계속 기다려서 날짜가 지났어. 그래도 뭐 이 사람이 특별한 일이 있겠지. 또 하루 더 기다렸어. 그래 이 사람이 돈이 없어 못하겠지. 또 더 기다렸어. 조금 더 의심만 하고 무슨 일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 나중에 목사님이 왔어. 내가 그 얘기를 했대. 아이고 이 바보같이 아니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목사님 말이 맞았어. 사기꾼이야. 저는 몇 번 사기를 당했어. 교회에서는 이 교회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와요. 뭐 어디 아프다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냉정하게 됐죠. 안 속으리라 이제. 속는 사람은 속는지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발음만 해줘도 그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한번 미혹의 독이 들어오면요, 딴 말은 안 들립니다. 그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에 들면은 이미 적자는 하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기도가 안 되고 기쁨이 없고 그냥 괜히 짜증나고 불편하고 어둡고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은 못 알아듣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벌써 여러분들 사람 많이 도와보면 어려운 사람의 코스가 있잖아요. 다 코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코스대로 가는 거예요. 예외적인 코스는 없어. 똑같아. 근데 딴 사람에게 할 땐 딴 사람 코스를 걸 땐 자기가 막 코치도 해주고 말인데 자기가 딱 그 코스에 들어가면 자기는 몰라요. 놀랍죠. 그 전까지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해줬는데 이제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가 그게 당해.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당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에 든 사람은 이미 악한 영에게 이미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게 안타깝죠. 여러분들 제가 막 이거 가끔씩 기도사역하고 이제 악한 영들 쫓아내고 하면 공통적인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속았다가 이제 통곡하는 거야. 속았다. 악한 영이 생각을 주니까 자기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악한 영들이 한 거면 속았다가 막 원통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가 안에 들어와서 속는 것을 뭐 알아차리게 하겠어요? 깜짝같이 속게 하는 거죠. 그게 다 공통이 깜짝같이 속았다가 원통하다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았냐 하면서 막 후회를 하고 그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속이는 자,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은혜가 없고 기쁘지 않다 그러면 다 그 속에 악한 영에게 속고 있다고 이미 하면은 거의 99%는 맞습니다. 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뱀 외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속이겠어요? 뱀이 속이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아니면 다른 말이 더 잘 들리는지 또 내가 지금 기도가 되는지 전에는 기도를 잘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몇 가지만 체크해봐도 아 내가 지금 병들었네 내가 지금 악한 영에게 뭐가 걸려들었네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은 뭐냐? 거짓은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그 말만 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결과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영적 실체는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시험에 든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잖아요.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하죠.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주장. 하와가 뱀에게 물렸을 때 딴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어. 들어요? 안 들어요.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여기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결과를 봐야 돼. 그게 열매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은 자들은 맨날 평화와 화평만 얘기한다 그러죠.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보면 아무튼 좋은 말을 남발을 해요. 근데 참신자는 맨날 야단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죄를 책망하는 말씀만 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열매로 그들이 진짜 화평의 말이 하나님부터 나온지 악한 영이 아닌지는 열매로 나중에 알게 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실제로 바벨론이 포로가 되잖아요. 다 들통났잖아요. 무슨 평화야. 나중에 다 들통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 정 자기가 정말 아무리 바른 신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뭘 해봐야 돼요? 열매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지. 그럼 하나님, 아, 너 듣고 있어. 뭐 지식으로 들을 수 있지. 그러면 열매를 봐라. 그럼 듣는데 그걸로 영적 힘이 되느냐? 힘이 되면 어떻게 기쁨이 있어? 그럼 감사가 지금 돼? 그래, 자유함이 있어? 평강이 있어? 그래, 자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열매를. 그리고 또 기도가 잘 돼. 그렇게 하면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기도가 잘 돼. 그러면은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가 돼. 그러면은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아, 나는 뭐 지금 신앙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이제 제대로 알아서 하면서 말씀도 안 들리지. 은혜는 없지. 얼굴은 우거지상을 하고 있지. 늘 불평 불만은 끊이지 않지. 맨 남을 판단하고 대적하는 말만 하지. 이게 무슨 열매야 이게. 이게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열매는 그대로 맺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속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속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때가 이른다는 것은 마지막 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비는 하나인데 아비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이제 스승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 스승, 저 스승, 저 스승을. 뭐 자기 욕심, 자기 원한, 자기 소욕을 채워주는, 자기 귀를 간지려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니까 많은 스승들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근데 한 가지. 바른 교훈은 받지 않아, 바른 교훈은. 하나님 말씀만 안 듣고, 딴 얘기는 다 들어. 근데 한 가지 말을 안 들어. 자기 아비가 해주는 그 말은 안 듣고 많은 일만 스승들이 주는 말은 다 받아. 이게 망할 징조지요.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살아날 텐데 그 말은 안 듣고 허탄한 얘기만 들어. 거짓된 얘기, 꾸민 얘기, 악한 얘기.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상태가 미혹되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딴 말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딴 말이 안 들려요. 왜?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런 상태가 체크가 되면은 겸손히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살기를 원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것 따먹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사람은 뭐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속했다는 사람의 나타나는 열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결과로 이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특징이 세상에 속한 양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말했죠. 그 이유를. 이는 그 이유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우린 이런 크신 하나님의 영에 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왜 그 쪼물하기 같은 이런 더러운 거짓된 악한 이 더러운 속이는 영에 왜 거기에 속하려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너무 딱하잖아요. 너무 딱해. 왜 세상에 있는 자들을 이기겠어요? 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성령이 있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성령은 악한 영보다 크신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계시면은 왜 악한 영을 이기는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보면은 성령은 성령 자의로 일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그 보혜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일하죠. 그 차이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오 저건 성령이 하시네 그걸 증명이 되고 아무리 사람이 인정하고 좋아 보여도 저건 말씀하고 틀리는데 저는 말씀하고는 좀 거스리는 건데 이러면 그건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일하신다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그런데 성령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이에요. 검. 그러니까 내 안에 검이 있으면은 악한 영이 알아보고 나를 달려들지 못하고 미리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 축사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진짜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걸 피해요. 복음이면 자기가 쫓겨나가려 하니까. 그래서 나하고 가까이진 걸 피하기 위해서 온갖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간질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나를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뱀이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가까이에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해서 내 가까이 오면 돼. 내가 그 안에 있는 용을 쫓아내니까 자기가 쫓겨나서 망할 걸 아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못하고 떠나게 하고 아니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하죠.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게 보면 되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은 말씀으로 그 검을 가지고 악한 영을 쫓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감히 건드리질 못해요. 지가 먼저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가까이 했다면 자기가 쫓겨날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강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의 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뱀의 말을 듣고 이거를 가볍게 그냥 내팽개치고 그 거짓말로 홀리는 그 악한 거짓말을 듣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성령이 소멸하거든요. 그 거짓말을 들으면 내 안에 성령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대사는가전서 5장에서. 그러니까 악한 말을 들으면 금방 내 주변에 성령이 소멸해 버리고 성령이 소멸하면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들리게 해서 짜증과 불평과 판단과 온갖 악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만 모르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말씀을 가지는 자는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악한 영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분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악한 영을 내쫓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을 받았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서 야, 이 떡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떡덩이로 그럼 돌덩이를 만들어봐라. 아, 악한 영 공격하는 거예요.
뭘로 위해서?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했더니 마귀는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미혹에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안 믿어져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말씀은 이제 시시한 거예요. 배명을. 그러면 이제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에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악한 것들이 공격하는데 한 주간 그냥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어떻게 해든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물 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저거 아닌데 말씀하고 틀린데 저 사람이 무슨 말 저거는 미혹하네 저거 아닌데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하면서 이 마귀가 떠나라면서 대적해야 되지 말씀이 없으면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만 저 사람의 말을 온갖 잡다한 일만 스승의 말을 듣고 자기가 케어패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못 들으면 그중간에 자기가 패배하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미혹되는 사람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못 들어요. 이미 말씀을 못 듣는 것은 악한 영이 초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미 다른 생각을 들고 불신의 말을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안 들리겠어요? 이미 초치를 당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서. 그럼 내가 병들었다는 걸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말씀 들릴 때까지 말씀 듣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이번 주도 말씀 안 들릴 수도 있지. 이번 주도 안 들려. 내가 피곤해서 그렇지. 그것 자체가 지금 속는 거예요. 그 주에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왜 그 주간 항상은 마귀에게 완전히 밥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안 들리면은 벌써 내가 마귀에게 지금 눌려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쫓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심으로 마귀를 쫓아냈잖아요. 물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말씀이 안 들리고 요즘 기도가 너무 안 된다. 그거는 지금 중환자실에 가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걸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그 사람은 무장해제시켜 놓은 겁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내쫓을 수 있는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말씀도 없지 기도도 없지 완전히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예요. 마귀를 이길 구석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마귀의 부스러기가 나타나죠. 무기력하지요. 예배 가기 싫지요. 찬양도 별로 뭐 별로고 기도는 더하기 싫지요. 믿는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지죠. 자기를 고면한 사람이 말이 더럽게 들리죠. 이제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맛이 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주위에 가끔 보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쟤는 리더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시험에 들면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살아있는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기 목자의 음성은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 목자에게 속한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부터 나온 말인지 아닌지를 안단 말이죠. 아니까 타인의 음성, 딴 사람이 말을 할 때 그걸 덥석 듣는 것이 아니로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건 아닌데, 이 음성은 아닌데,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이거는 설교 때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따를 리가 없지. 알아보니까 분별하니까 도리어 도망하느라 이거 사꾼이구나 알아보고 도망하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에게 속하지 않느냐 자기 목자의 음성은 안 듣고 타인의 음성을 또 따라가다가 자기 생명 망하고 죽는 겁니다. 그거의 신앙이라는 건 이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자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말은 듣지 않고 악한 영에게 속한 말을 들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까 같은 영은 같은 영끼리 모이고 연결된다 그랬죠. 그들이 우리에게 있다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영이 틀리기 때문에. 가라지와 알곡은 같이 있지만 영원히 같이 있지는 않아요.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려. 같은 영인데 같이 있지. 그런데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가는 것은 다른 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또 그런 사람과 연결되는 사람은 그 사람과 연결돼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첫째는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가 없지. 다른 말을 계속 듣는데 진리의 말씀 안 들리고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양식이 되는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야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 들었어. 귀신이 나가는 말씀, 삭개오가 변하는 말씀, 레위가 사도가 되는 말씀, 엄청난 말씀, 훌륭한 말씀, 구원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다 들었어. 그 중에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가는 줄 안 하겠죠. 3년 동안 있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말은 잘 들려. 그래서 제사장과 연결되잖아요. 영이 같으니까.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에 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광명의 천사처럼 달콤한 말을 하지만 그건 속이는 말이에요. 속이는 자는 자기 정체를 속이기 위해서 오히려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는데 남이 잘못됐다고 자기가 속이는데 하나님의 하와를 지금 속이고 있다고 역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보다 더 멋있게 포장 이유는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정말 하와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많은 비밀을 감춰놓고 안 알려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뱀은 자기에게 안 알려준 모든 것을 다 면밀한 것, 깊은 하나님의 속이는까지도 다 알려주는 얼마나 놀라운 말처럼 들리겠어, 하와가. 그러니까 따먹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속이는 자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를 보면 마귀가 가는 것이 불못인데 마귀는 불못에 자기만 가기를 원치 않아요.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할 수 있으면 택한 자까지도 미혹해서 그들을 끌고 같이 불못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게 저 말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의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영, 하나님께 속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당연하죠. 왜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겠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뭐 분별력이 있으면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면은 뱀의 말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러죠. 자, 우리 신앙은 속고 속이는 거예요. 이번에 전쟁은 속고 속이죠. 우리도 영적 전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투는 세상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 마음은 또 죄의 법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예수 믿어도 한쪽으로 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또 말씀은 그렇지만 나 이런 또 죄도 짓고 싶고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게 뭐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 소유로 넘어가느냐 달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기면 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내가 말씀이 있어도 악한 영의 그 미혹에 넘어가면 나는 악한 영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말이죠. 미혹의 영에 속하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살고 하는 문제란 말이죠. 뭐 이번 주에도 안 듣고 저번 주에도 안 듣고 1년 내내 안 들리는 사람, 이건 심각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말씀이 금이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면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마다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정말 그 다음 날 말씀 듣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라도 해야 말씀이 들리지 그냥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꼭 듣는데 생명 거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악한 영을 내어 쫓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어 쫓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딴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 피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명을 걸고 이제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유업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다 각자에게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사단에게 시험에 들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자, 영적 전투에서 다윗이 왜 부자가 된지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다윗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영적 전투의 이김으로 적군들의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란 말이죠. 어? 자기가 감나무를 심지 않아도 감나무 끝이 자기게 되고, 자기 집을 건축하지 않은데 건축한 집이 이미 공짜로 자기 것이 되고, 내가 양을 가축하지 않은데 양들이 다 자기 것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유업이거든요. 이걸 누가 갖느냐? 영적 전투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영적 전투에 지면은 그동안 피땀 흘려서 이렇게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하여서 그동안 쌓아놓은 내 상급거리를 다 원수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이게 정말 억울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영적 전투에 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부자는 영적 전투에 이기기 때문에 부자가 돼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두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영적 전투에 이겨서 원수들이 빼앗아 간 것을 다 되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의 것도 내가 정복해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취하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죄 지어가지고 내가 전에 기쁨도 다 뺏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사가 넘치는 감사 다 뺏기고, 또 영적으로 능력이 많아서 찬양도 하고 말씀의 권세도 하는 다 그 권세 다 뺏기고, 초라한 거지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영적 전투의 진사는 겨우 교회에 나와서 하지만 영적인 보안은 다 뺏긴 초라한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광야 시험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봤죠. 광야 시험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지막까지 광야에 어떤 시험 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말씀과 기도로 통과해서 마지막 때 하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다시 다섯 문화를 더 준다는 이런 상급받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